안녕하세요, 소울맛집입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릴 식당이 꽤 많습니다. 30년 전통 칼국수집 소개해드릴 거고요, 58년 전통 설렁탕집도 있고요, 68년 전통 육개장집, 와, 그리고 중식 고수들이 많이 찾는다는 연희동의 숨은 중식집, 마지막으로 제가 가끔 가는 조그만 횟집도 한 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광화문역 6번 출구고요, 나오셔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와, 완전히 햇빛 쨍쨍 뾰약볕입니다. 아마 다 탈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첫 번째 집은 칼국수 집입니다. 아니, 이 더운데 무슨 칼국수냐고요? 그러게요. 칼국수 집이긴 한데 콩국수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콩국수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쭉 직진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명동 칼국수에 왔습니다. 30년 전통인데 30년 한참 넘었고요. 명동 교자 짭 아닙니다. 전 칼국수랑 콩국수 먹고요. 이 집은 주전자랑 물그릇부터 감성 팡팡 터집니다. 명동 교자처럼 마늘맛 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늘맛 거의 없고요, 그냥 평범한 겉절입니다. 시원하고 프레시한 이 집 콩국수랑 칼국수에 절묘하게 잘 어울립니다. 맞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콩국수 비주얼. 와, 좋은데요? 콩국수 먹으러 가면 이거 안 하세요? 전 매번 합니다. 물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맛은 뭐 고소합니다. 다른 거는 많이 첨가 안 한 것 같고요, 순수한 콩국물입니다. 콩국수는 의외로 호불호가 많은 음식인데요,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콩비린내에 민감하신 분들, 그리고 한 젓가락 먹었을 때 그 이물감 못 견뎌하시는 분들은 꺼려하시죠. 양은 적당합니다. 양 많이 달라고 하면 많이 주니까 참고하시고요. 면발은 기성품이고 잘 삶아져 있습니다. 소금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설탕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 소금 넣습니다. 소금이든 설탕이든 입맛에 맞는 거 넣으시면 됩니다. 경상도에선 우물을 넣어서 먹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꾸덕합니다. 꾸덕한 걸로 치면 강산옥이 1등인데요. 그렇다고 콩국수는 꾸덕해야 맛있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 집을 택할 겁니다. 제 입맛에는 여기가 더 맛있었어요. 물론 강산옥 콩국수 장난 아니죠. 맛있는 거 100% 인정입니다. 번외로 제 입맛 기준 콩국수 1등은 서소문의 진주회관입니다. 이 집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도 고소함이나 물기나 목넘김이 진주회관이랑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목넘김을 제외하고는 진주회관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3,000원이나 싸니까 개이득이죠. 더워 죽겠는데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맛도 비슷한데 친절하기까지 하고. 아무튼 콩국수 좋아하시면 가보셔도 괜찮은 집입니다. 벌컥벌컥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하고 나면 시원하다 못해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명색이 칼국수집인데 칼국수도 먹어줘야죠. 오, 진짜 완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던 칼국수 비주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국물 색깔이 오묘했어요.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닭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명으로 올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당황스럽게도 국물이 달큰합니다. 처음 나왔을 때 한번 놀라고, 국물 한 숟갈 먹었을 때 두 번 놀라고, 아 뭐야, 왜 달지? 와, 잘못 왔어 라고 생각했는데 멈추지 않는 숟가락질. 대부분의 칼국수 집들이 밀가루 전분 때문에 찐득한 편인데 이 집은 깔끔하고 깔끔하고 또 깔끔합니다. 달차고 달큰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신기했어요. 칼국수 국물이 이렇게 달면 면만 건져 먹고 마는 편인데 완칼했거든요. 뭐지 하면서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이 집의 30년 내공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면발은 기성품, 매끌매끌하고 목넘김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름이 명동 칼국수잖아요. 명동 교자 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받았다고 봅니다. 명동 교자에서 일하시던 분이 30년 전에 차리셨거나 명동 교자 칼국수를 연구해서 차리셨거나 이 집의 오리지널리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집 칼국수, 콩국수 모두 매력적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명동입니다. 이 집은 작년 12월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미성옥 오랜만에 가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설렁탕 집이고요, 오늘은 수육 소개해드리려고요. 한우니까 어느 정도 가격은 있지만 좋은 가격에 좋은 퀄리티의 수육을 드실 수 있습니다. 수육 대짜 주문했습니다.
기본으로 나오는 건 김치깍두기랑 소스 정도고요. 고기 부위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머릿고기도 보이고 차돌박이도 보이고 이건 오설이고요. 저기 가장자리는 양지, 그리고 안쪽으로는 사태가 보입니다. 이건 제가 못 먹는 치라. 저 못 먹어요. 다 제각각 맛이 다르고 매력적이지만 전 요 머릿고기에 미치는데요. 낭창낭창한 게 소주 한잔하고 한잔 먹으면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미쳐버립니다. 얘는 사태, 아롱사태라고 하죠. 질길 것 같지만 절대 질기지 않고요. 퍽퍽한 양지하고 달리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지가 맛없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우설은 뭐 미쳤고요. 부드럽고 뭐 아이고. 모든 부위 다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싶게 맛있더라고요. 지라 빼고요. 국내산 한우라고 적혀있지만 투뿔은 아닙니다. 뭐 당연하죠. 투뿔 한우를 이렇게 내주면서 45,000원 받는 건 말도 안 되죠. 원뿔이나 1등급 정도? 그래야 가격이 납득이 됩니다.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면 뭐 감사하죠. 소주 뭐 짝으로 놓고 마셔야 됩니다. 이 집은 국물이 따로 안 나와요. 그래서 국물 필요하신 분들은 설렁탕 시키셔야 됩니다. 이 집 설렁탕에 대한 칭찬은 뭐 작년 12월에 입이 닳아서 사라질 정도로 했었는데요. 맑고 깔끔한 설렁탕 전국 1등입니다. 라이벌도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마시다 보면 진짜 끝도 없이 마시게 됩니다. 수육 다 먹고 국물 리필해서 밥 한 줄 하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 깍두기가 진짜 맛있어요. 말캉말캉하면서 달달한 설렁탕이랑 수육 좋아하시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있습니다. 여기는 을지로 입구역 1번 출구고요. 나오셔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육개장집입니다. 68년 전통이고요. 육개장이랑 양무침이 유명합니다. 양곰탕도 맛있어요. 부민옥. 아, 부민옥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30분인데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처 한 바퀴 돌고 돌아오니까 자리가 비었더라고요. 매번 올 때마다 뭔가 감개무량합니다. 68년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앉으면 3분 안에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접에 그득 담겨져서 나옵니다. 국물도 그득, 고기도 그득, 대파도 그득. 국물은 조금 더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슴슴하고요. 골추기름이 살짝 떠 있는데요. 조금 더 맵지 않습니다. 국물을 즐기는 편이 아닌데도 이 집 육개장 국물은 진짜 미친 듯이 퍼먹습니다. 숟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은은한 육향의 소고기 육수와 달큰한 대파 맛이 말 그대로 살벌합니다. 제대로 된 육개장입니다. 68년의 내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진짜 고스란히. 그리고 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결대로 크게 크게 찢은 소고기. 부드럽지도 않고 질기지도 않고 입안 가득 넣고 한입 씹으면 고기 감칠맛 있잖아요. 그게 팡팡 터집니다. 그리고 이 집 육개장엔 대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아니 무슨 대파가 맛있죠? 진짜 맛있습니다. 얼큰한 육개장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집 가셔서 슴슴한 육개장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어요. 대파의 달큰함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국물의 슴슴함, 그 깔끔함까지, 와, 완벽한 밸런스. 그리고 반찬은 세 가지인데요. 특히 멸치조림, 짭짤한 게 이 집 슴슴한 육개장이랑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단짠단짠. 김치깍두기 당연히 맛있고요. 이 집 육개장이 슴슴한 편인데요. 반찬들은 짭짤하거든요. 궁합이 딱입니다. 68년 전통이 괜히 68년이 아닙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얼큰한 거 좋아하시면 별로실 텐데 자극적이지 않은 육개장 좋아하시면 진짜 맛있으실 거예요. 연희동의 홍복입니다. 중식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꽤 유명한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전했다는데 윤이 납니다. 식당 전체에서. 저는 가지 완자랑 토달볶음을 주문했습니다. 수분 잘 관리된 가지 사이에 고기소를 넣고 기름에 튀겨낸 요리인데요.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식감도 좋고 입안에 퍼지는 육즙도 좋고 자극적이지 않은 소스도 좋았습니다. 약간 단 것 말곤 괜찮았습니다. 연태와의 궁합도 좋았고요. 이 집 시그니처 맛습니다. 진짜 맛있다. 자극적이지 않네, 안 달고. 하나도 안 적어. 이건 토달볶음. 토마토랑 달걀을 이렇게 기름에 볶은 건데요. TV 보니까 중국 가정식 요리더라고요. 전 몇 년 전에 백종원 씨가 만들길래 집에서 몇 번 해먹어봤는데요. 지금도 한 달에 두어 번은 해먹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적당히 달달한 게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에서는 가지 완자만 먹는 걸로. 다른 메뉴들은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가끔 가는 집인데요. 5시 이후에는 앉을 자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낙원 상가 근처라서 가성비 식당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가격도 세고요. 그런데도 손님들은 넘쳐나고 저는 중짜 주문했습니다. 스키다시가 초라하죠. 그런데 맛은 하나같이 다 맛깔납니다. 집반찬 맛입니다. 저처럼 회에 집중하는 스타일은 괜찮지만 스키다시 많이 안 깔리면 욕하시는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집은 회 먹으러 가는 집입니다. 스키다시는 없어도 쌈채소는 진짜 후레쉬합니다. 아, 이 열무 아 미쳐요 아주. 우선 더우니까 소맥 한잔 해야죠. 시원하게 말아서 한잔 마시겠습니다. 양념장 진짜 맛있습니다. 회가 입에 착착 감기게 합니다. 회가 나왔는데요. 55,000원짜리 치곤 양이 좀 적어 보이죠?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양이 적어 보이지만 그렇지만도 않은 게 한 점 한 점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다른 집에선 회 몇 개씩 겹쳐 먹어야 식감 느끼잖아요. 이 집은 한 개씩만 먹어도 됩니다. 쫄깃하고 찰집니다. 소주 막 들어가죠. 회는 그때그때 다른데요. 막회잖아요. 기본으로 광어랑 우럭 들어가고요. 이것저것 섞어주시더라고요. 회 맛있습니다. 여름에는 살이 무르니까요. 바람 좀 차가워지면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집 백고동이 유명한데요. 드시지 마세요. 너무 비싸요. 백고동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더 싸고 더 맛있는 집 알려드릴 테니까 정보란 톡이나 이메일 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평범한 사람은 절대 너의 짝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다섯 군데의 식당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괜찮으셨나요? 저도 가격 좋고 맛 좋고 서비스 좋은 곳만 골라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세상엔 그렇게 모든 걸 갖춘 식당이 많지 않더라고요. 뭐든 한 가지 빠지죠.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이 드물드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도요.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저들의 푸르른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사람이여라 나 태어난 밤 지새